포인트 첫 번째, 독특한 드럼 패턴이 있습니다. 둥치 딱 둥구둥 땅.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UK 가라지, 뉴진스의 그 장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너무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바꿔보시죠. 바로 가봅시다. 렛츠고! 유케이 가라지. 자, 이게 어떤 장르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980년도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80년도에 어떤 장르가 좀 유행했다? 바로 디스코 음악이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70년대에는 펑크 음악들이 막 많이 있었어. 그러다가 80년대에 신디사이저가 엄청 보급화되고 하면서 펑크와 약간 그 신디사이저의 사운드가 결합이 되면서 디스코 음악이 많이 활성화됐었죠. 근데 이제 비율이 이전에는 약간 그래도 밴드 음악스럽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랬다가 신디사이저의 비율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신디사이저 소리는 좀 어떻죠?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80년대 말쯤 혹은 90년대라고 얘기해요. 이때 하우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우스도 디스코랑 굉장히 비슷해요. 둠치따치 둠치따치 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비슷한데 뭔가 디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다 같이 춤춰요 이런 느낌인데 하우스 같은 경우들은 나 건들지 마 혼자 춤출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약간 이런 느낌들이 강해. 굉장히 쿨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 하우스들이 유행을 하게 되니까 레이브 문화라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요. 레이브 문화. 이 레이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좀 많이 변질이 됐어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점철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개념 없이 이제 좀 노는 그런 문화로 이제 변질이 좀 되긴 했는데 이런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일렉트로닉 문화, 저 문화의 특징이 아까 말했던 그 쿨함.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춤출 거야. 뭔가 술을 먹는데 그 술 색깔도 약간 좀 파래야 돼. 알지 뭔지. 근데 안 비싸야 돼. 돈은 없거든 애들이. 약간 이런 문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장르들이 많이 탄생해요. 이때가 그래도 꽤나 황금기거든요. 이때 이제 정글이라는 이제 장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특징적으로 어떤 리듬들이 좀 중심을 잡고 있어? 둥치딱 둥구둥딱 치 둥치딱 치 둥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브레이크 드럼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드럼. 정글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포인트가 뭐다? 브레이크 드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US 가라지 뭐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뭐든지 아무튼 미국이 스타트야. 미국 아니면 영국이 스타트야. 영국 질 수 없죠. 넘어갑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UK 가라지. 우린 좀 달라. 라는 느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발전하는 것들이 뭐 부가적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드럼 앤 베이스. DMB라고 하죠. DMB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현대적인 것들이 이제 되겠죠. 뭐 드럼 앤 베이스 아니면 뭐 투스텝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90년대예요. 90년대. 우리의 모든 유행은 어떻게 돈다? 20 혹은 30년 단위로 돕니다. 90년대에서 20년 돌면 뭐죠? 2010년대. 또 이제 거기서 뭐 약간의 오차 범위는 10년이라는 엄청난 범위가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이 가라지라는 장르들이 이제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이걸 적극적으로 좀 차용을 해가지고서 나왔었죠? 바로 뉴진스가 가라지라는 장르를 갖다 조금 더 걸그룹스럽게 이제 갖고 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한번 곡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UK 가라지의 포인트 첫 번째, 독특한 드럼 패턴이 있습니다. 둥치 딱 둥구둥 딱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됩니다. BPM은 대략 120에서 한 150 정도 사이. 150도 되게 빠른 편이긴 해요. BPM.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쿨해야 돼요. 예쁘게 막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야 신난다 이런 연주가 아니라 진짜 차가운 소리로 깔끔하게 연주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딱 떨어지는 사운드. 그리고 드럼 톤 같은 경우들은요. 이거는 이제 프로클래스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909라는 드럼이 있습니다. 909. 909 드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808은 알고 있잖아요. 그 시리즈예요. 요 사운드거든요. 요게 이909 드럼이 하우스 음악이라든지 일렉트로닉 음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판도를 뒤집어 엎은 그런 악기예요. 808은 약간 팝과 뭐 힙합을 이제 뒤집어 놨다면 R&B 이런 걸. 그래서 이제 909에서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909의 그 느낌을 완전히 똑같이 갖고 오진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쿨해. 지나치게 많이 쿨해.
지금 보면은 막 클랩이 팡팡 퍼지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똑 이렇게 약간 림샷 같은 느낌으로 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포인트가 리드미컬해야 돼요. 이게 약간 내적 댄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신디사이저로 막 뭔가 막 많이 하지 않아. 근데 되게 심플한 악기로 내적 댄스를 추구하려면은 리듬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커페이션. 싱커페이션이 뭐죠? 원래 1, 2, 3, 4 이렇게 됐을 때 1, 2, 3, 했단, 딴, 3, 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싱커페이션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베이즈 클래스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었죠. 이 싱커페이션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많이 일어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스윙감이 있어요. 셔플 리듬, 뭐 스윙 리듬, 스트레이트 리듬 역시나 우리 배웠었죠. 스트레이트 리듬은 어떻게 된다? 요런 리듬입니다. 근데 약간의 스윙감. 넌 지금 스윙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된다? 요런 형태의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치타키 치크 둥타키 둥치타키 약간 요런 느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스윙은 또 아니긴 해. 약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BPM을 130으로 두고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기본 드럼이 있네. 그죠? 일단 이 기본 드럼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1, 2, 3, 4 1, 2, 3, 4 이거 알고 있죠? 우리 원래 그 기본 위치입니다. 들어보면 메트로놈 키고 자, 자 요겁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 더 쪼개면 돼요. 짝짝. 짝짝짝짝.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 킥 들어가 봅시다. 킥은 뭐 이렇게 큰 박자에 다 찍어줘도 됩니다. 하우스가 이렇게 4비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재미없어요. 일단 들어볼게요. 아, 뭔가 재미없어. 그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요것도 빼고 오, 짝 여기는 요렇게 쿵쿵 짝 요렇게 패턴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들어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거 헷갈리니까 반칸 위로 올릴게요. 요렇게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 패턴입니다. 지금 근데 소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죠? 하이에까지 찍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샘플을 가져오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찾을게요. 브라우즈 장르 보면 UK 가라지 드럼 루브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요런 느낌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러고 뭐라 그랬죠? 약간의 스윙감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요 친구 원래 박자보다 살짝 밀려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이제 잘라가지고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원래 박자를 딱 맞췄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맛이 갑자기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되면 약간 더 궁뎅이가 실룩실룩거린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코드 진행을 갖다가 이제 조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주로 그 음악 같은 거 만들 때 대부분 이제 피아노 같은 걸 이제 갖고 와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음악들은 신디사이저가 메인이다 보니까 이 피아노로 갖고 오면 그 맛들이 잘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럼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브라스라고 검색해 볼게요. 브라스. 요거 요걸로 일단 써 볼게요. 자, 코드 진행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제대로 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송캠프 99을 구독해보세요. 1000명을 가르치며 완성한 커리큘럼, 지루하지 않은 강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작곡하다가 돈 안 돼서 강의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강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힙합, R&B, 재즈, EDM, 락, 화성학과 탑라인 메이킹,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 코드 진행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는 저는 약간 그 중도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진행을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십시오. 저는 2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2로 시작하냐, 2로 시작하는 게 느낌이 어떻죠? 약간 차분한데 어둡진 않아. 근데 약간 섹시해. 약간 이런 느낌들을 내기에 2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2도로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불러 보십시오. 4, 2도, 4도. 아, 최악이야. 아니, 할게요. 괜찮아요. 2, 4, 3. 어, 1. 최악이야. 어, 1. 마지막 6으로 이렇게 끝낼게요. 2, 4, 3, 1, 6. 결국 내가 마음대로 하죠? 네, 2, 4, 3, 1, 6.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코드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대부분 코드 진행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네 개로 만들려고 하거든. 다섯 개 한번 하는 것도 좋죠. 자, 2도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2도. 자, 이렇게 할게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좀. 예, 소리를 약간만 건들게요. 어우, 좋아. 좀 더. 좀 더 쿨해야 돼. 좀 더. 오케이, 됐어. 그리고 너무 축축해. 좀 덜 축축하게. 어, 딜레이 너무 많아. 오케이, 이 정도. 이 바이브를 이해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보면은 나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춤출 거야. 그리고 이게 약간 이 당시에 어떤 게 많이 좀 있었냐면요,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던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 여성스러운, 여성을 위한 음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여성스러운 게 좋아. 아, 오케이, 요런 느낌. 그 다음에 4도였죠? 최악의 4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도는 여기다 할게요. 아니네, 좋네. 응, 좋은 초이스였어. 그 다음이 뭐였지? 3, 1, 6, 3. 어, 이게 별로네. 보이싱. 마지막에 1, 6 이렇게 갈게요. 딴, 딴, 바로. 3, 1, 6. 약간 마이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바꿀게요. 이게 3 빼고 1 여기 붙을게요. 물어보지 말든가. 자, 그리고 키가 지금 C키잖아요. 이 C키가, 이 C키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저는 D키로 가볼게요. D키는 조금 더 섹시하거든. 이 상태에서 리듬을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 바꿀게요. 2, 4, 1, 6이었죠? 3 빼고. 싱커페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어. 싱커페이션 뭐라 그랬어? 다시 1, 2, 3, 핫딴 하고 들어오는 거. 먼저 땡겨서 갖고 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다 땡겨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메트롬 키고 들으면 되게 많이 달라지죠. 아까 없을 때 다시 들어볼게. 아, 뭔가 재미없어. 그죠? 자, 살짝 더 쪼개 볼게요. 리듬을 어떻게 할까? 짠, 짠, 짠. 보이싱을 살짝 다르게. 아, 얘 별론데? 아,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또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텐션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헷갈리신가, 다시 C키로 옮길게요. 빰빰. 자, 텐션,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텐션이 뭐다? 바로 나인 텐션이었습니다. 요 나인 텐션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 나인 텐션 요거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긴 있다. 제가 뭐 딴 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1도 텐션 넣어봅시다. 어, 들어가 있네. 여기는 11 텐션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아, 이건 별로네. 아, 마지막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할게.
오케이 좋았어. 나쁘지 않아. D키 별로 안 이쁜 것 같네. B플랫키 두 개 내렸어요 이번에.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코드 진행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살짝만 바꿀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시면 또 이제 맛깔나는 게 하나 있거든요. 2도하고 6도가 원래는 마이너 코드예요. 둘 다 마이너고 얘도 마이너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의도적으로 메이저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요걸 이제 모달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화성악의 맨 끝에 있습니다. 자 다시 C키로 원래 이제 돌리고 요거 D마이너였단 말이야. D마이너7 요걸 메이저로 바꾸겠어. 그리고 9 텐션 붙이겠어.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아 요거라니까? 이것이 화성악의 마법이야. 요거를 서스포로 바꿔볼게요. 서스포.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요걸로 갈게요. 네. 자, 요 코드 진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2도, 4도, 1도, 6도를 쳤었어요. 근데 원래라면은 2도는 마이너예요. 4도는 메이저고요. 이것도 메이저고요. 이건 마이너란 말이야. 이게 원래 그거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 2도를 메이저로 쳐버렸어. 내 맘이야. 그 다음에 4도 메이저, 1도 메이저, 그리고 6도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그냥 C키로 할게요.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자 한번 드럼하고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